아, 저 이것 좀 드셔보세요. 이 집은 이게 맛있더라고요. 됐습니다. 잘 먹고 있어요. 결혼 준비하시느라 힘드시죠? 편하게 해보내세요. 주희야, 귀한 따님 주시는 것만도 고맙죠. 네. 아, 신혼집을 전세로 했으면 하는 얘기를 경수가 하던데. 아, 그거요? 주상복합에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. 일단 살아보고 괜찮으면 나중에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. 편한 대로 하세요. 네. 아, 저 중매한 매파여기로는 박 사장님께서 시내 빌딩만 다섯 채를 가지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요즘 좀 힘드신가 봐요? 아니 뭐 특별히 그럴 건 없죠.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. 아니면 따님 혼사에 별 관심이 없으신가?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. 아, 그나저나 청첩장 박을 일이 좀 걱정이네요. 신부 아버지 성씨는 박씨인데 신부 성은 사공씨니 사람들이 묻겠네요.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? 열이면 세 사람이 이혼하는 세상인데요. 그거야 요즘 얘기죠. 우리 때 어디 그랬습니까? 그래도 친딸처럼 아주 귀여워하십니다. 우리 유라가 워낙 사랑받게 하는 아이니까요. 근데 박 사장께서는 왜 그렇게 이쁜 따님 혼사에 무심하신지? 무심하지 않으십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걱정은요? 제가 왜 걱정을 합니까? 걱정 안 합니다. 저한테 혈육이라곤 유라 하나뿐입니다.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? 얘기는 편하게 하랬다고 당장까지 집 한 채가 문제겠습니까?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배우자는 법에서도 무시 안 합니다. 빌딩 다섯 채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? 저한테 온 건 다 우리 유라 줍니다. 그럼 자식 주지 누구 주겠습니까? 이상한 말씀하시네? 아, 내 얘기를 잘못 들으셨구나. 주인,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. 아, 전에 어떤 신부감은 집에, 차에, 경수 변호사 사무실까지 제 건물에 차려준다고 했지만 제가 안 했습니다. 그러셨군요. 아, 그리고 또 뭐냐. 하나가씨는 강남에 아예 자기 빌딩을 가지 나가셨어요. 그래도 안 했습니다. 신부감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. 네, 그러셨군요. 모쪼록 이번 혼사가 꼭 성사돼서 양가가 다 번창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. 번창이요? 무슨 개업 시켜보셨나? 농담도 재밌게 하시네. 아유, 오늘 이상하게 진땀이 다 나네. 딸이 하나니 망정이지. 딸 둘만 시집 보냈다가는. 아, 드세요. 네. 드시죠. 겉으로 혼자 고상한 척은 다 하면서 속은 아주 시커먼 속물이더라고. 누구하고 맞장뜰만 하겠네. 아들 하나 입양에 키워서 아주 팔자를 고치고 싶은 모양이더라. 가만 보면 경숙이도 불쌍해. 은혜 갚으려고 이를 악물고 참는 거 아니겠니? 뭘 참는데? 널. 웃겨 진짜. 내 자식 같으면 천만금을 준대도 너 같은 며느리 안 본다 나는. 엄마. 천복이다 생각하고 잘해 이거 사. 살다 살다 너한테도 그런 제대로 된 물건이 다 걸리고 오래 살고 볼 일이란 말 맞긴 맞아.
경숙에는 돈 좋아서 너한테 장가오려는 애도 아니고 척 봐도 네가 여태까지 만났던 놈들하고는 달라. 야, 네가 보기에 내가 요즘 얼굴이 많이 갔니? 전에는 그저 내가 눈만 흘겨도 다 통하던 영감탱이가 요즘은 완전히 막 나온다. 약발이 다 했나 보지. 뭐야? 엄마가 인정해주는 나의 다채로운 경험학상 그런 약발은 항시 유효기간이 있거든. 애미한테 말하는 거지. 야, 네 친구들한테 좀 물어봐라. 어디 고급스럽게 성형해주는 데 없는지. 어떤 게 고급스러운 건데? 손 댄 듯 만 듯. 살이 빠진 건가 알듯 말 듯. 늙지도 않아요.